세력왕을 뽑는 시간인데 지금 그 시간이에요. 네, 제가 MC인데도 정말 다행이네요. 네, 네 명씩 세 팀으로 나눌 거고요. 네, 그래서 왕을 가리는데 세븐틴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나요? 네, 자기가 체력왕이 진짜 될 자신이 있다. 자신 있죠요. 저거 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승관이는 어떤 자신 있어요? 제가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체력이 좋아서. 체력이 좋아서. 민규는요? 저는 뭐 체력이 저는 뭐 말할 수 있나요? 아, 알겠습니다. 네, 팀을 정하기 앞서서 세븐틴이 캐논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벌칙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네, 팀에서 꼴찌한 팀에게 주어지는 벌칙은 멤버들이 직접 여기서 정할 거예요. 여기 있는 종이에 무엇을 어떻게? 저는 뭐 도덕도 안에 포함이 되어있긴 하지만 그런 팀이 진짜 멋있는 팀인 것 같아요. 멤버들이 직접 다 자체 제작하고 안무도 짜고 노래도 만들고 뭐 앨범 뮤직비디오도 상의를 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캐럿분들 만날 수 있는 팀팀도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좋아할까,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까, 아니면 어떤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좋아할까, 이런 걸 다 상의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저도 있지만요. 근데 지금 있을 무대는 정말로 캐럿랜드에서 볼 수 있는 멤버들이 캐럿랜드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어떤 무대를 보여주면 좋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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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다가 꽃잎 붙이면서 고민하다가 그런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원래 이쯤 되면 이제 멤버들이 옷을 싹 갈아입고 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그 벌칙을 넣지 말고 저는 캐롤랜드를 준비하면서 언행일치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VCR을 찍을 때도 그렇고 이걸 보면은 우리 캐럿들이 웃겠지? 재밌어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빨리 되게 캐롤랜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MC를 하면서도 앞에서 되게 많이 웃어주시고 그리고 글라스 차면서 힘도 주시고 제가 계속 실수를 하더라도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무대를 하면 또 좋아해 주시고 웃고 멋있어 해주시고 그 모습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그거를 보게 돼서 정말 너무 뜻깊은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캐럿랜드 자체가 되게 저희한테는 소중한 세븐틴한테도 소중하고 우리 캐럿들한테도 소중한 그런 축제잖아요. 계속 꾸준히 진짜 꾸준히 쭉 이 캐럿랜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우지처럼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저희가 제가 아까 그 무대를 보여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고 싶다고 한 것처럼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고 저는 그걸 보고 싶어서 무대에 서는 거고 저희 세븐틴 애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 응원을 받고 싶고 여러분들 웃는 게 이쁘고 그걸 보는 게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저희 옆에서 지금처럼 있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성장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는 세븐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MC 너무 잘하셨다. 오늘 진짜 너무 봐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 또 모습이 또 제 머릿속에 또 깊이 박힐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 행복한 데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재밌었어요? 제가 첫날 말을 했었는데요. 뭐냐, 작년 연말에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그래서 캐럿랜드가 너무너무 기다려졌다고 말을 했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총 3회에 걸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단 한순간도 그 이틀 동안 단 한순간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비록 몸은 좀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더라도 심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그게 다 이겨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이틀이었고 정말 너무너무 내년에 할 캐럿랜드 곧 언젠가 할 캐럿랜드가 너무너무 기다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억, 이틀 동안의 기억,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기억으로 또 열심히 한 해 동안 활동하는 세븐틴 민규가 될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캐럿랜드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에너지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 그런 포인트, 반환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 최대한 노력해서 어떻게든 보답이라는 말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보답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같이 모델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냥 많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우리 멤버들이랑 함께 무대 할 수 있어서 오늘 되게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오랜만에 무대를 서는데 무대에서 있던 그런 설레는 마음이 다른 일 할 때 절대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대 만들어주신 우리 캐럿 분들께 정말 감사하는 말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 한 달간 스트레스를 이 이틀 동안 다 풀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웃고 떠들고 저도 진짜 뭐 이렇게까지 웃어본 기억이 그래도 한 달간 없었는데 이틀 동안 너무 즐겁게 놀아서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었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진짜 귀하고 감동 시간을 저희에게 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하루를 저희에게 사용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노래는 즐겁게 들어가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